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입니다. 오늘은 마크 에이지 3 12회차 날입니다. 네, 어느덧 이제 12회차가 돼서 이제 슬슬 엑스칼리버의 등장이 나올 것 같은 회차가 되었습니다. 네, 자, 등장 요건은 충족이 된 것 같고요. 과연 이 개척자 중 누가 엑스칼리버를 먹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회차에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만들기 기가 막히게 부수기 어려웠는데 어떻게든 한 개 부수고 뺏길 뻔했습니다. 지난번에 중력이 분신이 아니었다면 만드기가 이미 멸망을 했을 텐데요. 중력님의 분신님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중력님이 부수기 직전에 분신이 막아주셨거든요. 중력님 분신께서 정말 무려 두 번이나 멋진 분신입니다. 예, 지금 그 돌력 가는 거죠? 아, 예, 아니죠. 예, 제가 감히 중력 개척자님을 네. 아, 도철아 귀 막아!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패치 사항이 어떤 게 있을지 펭귄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펭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밝아? 저작권이 1억으로 변동됐습니다. 와! 에? 아,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미쳤네. 팔 수 있는 물품들의 가격이 약 20% 증가했습니다. 와, 가격이 올랐구나. 그래서 무기 상점에 홍열검과 빙결검을 판매합니다. 오, 드디어. 오, 나왔다 드디어. 얘들아. 말하세요. 네, 일부 스킬이 변경되었습니다. 와. 끝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그냥 우리 진짜 개돼진 게 농작물 가격 올라가서 개 좋아했는데 갑자기 전쟁권 세 배로 뛰어버리는 진짜 우리가 농작물 올라갔다고 좋아할 일이냐? 왜? 왜? 왜냐고 우리? 야, 폭탄 가격이 안 떨어졌잖아. 그러네, 안 떨어졌네 폭탄 가격은. 그러네, 전쟁 빼고는 전체적으로 뭐 갑옷을 산다든지 뭘 한다든지 스탯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이점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좋습니다. 전쟁권만 신중하게 사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싹 다 저희가 강화하기에 되게 좋아가지고. 개돼지가 아니죠, 너블 빡대가리 씨.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세요. 예? 둘을 모르시는 너블님 둘리 새끼야. 뭐라고?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린준이는 그냥 개돼. 우리 왕님이 빡대가리였어. 알아주세요. 리타님이 그러면 너블 국가에 가시게 된 건가요? 맞아요. 그럼 저기 멸망시키면은 더블이네? 더블이네? 국가 국왕이에요. 네, 저희는 빡대가리가 두 명이기 때문에 빡빡대가리입니다. 빡빡듀오네, 빡빡듀오. 빡빡머리네. 야. 반짝반짝이네, 반짝반짝. 빡대가리네. 빡빡대가리. 자, 근데 펭귄씨 그 스킬이 좀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펭귄씨님. 그 뭐가 바뀐 거죠? 그 습격은 데미지 버그가 있던 게 수정됐고요. 그리고 신격화와 죽음의 손길이 버프됐습니다. 와, 손재주! 아, 손재주가 늘어난 거예요? 아주 스키. 버프. 아이씨. 그 죽음의 손길은 어떤 거예요? 죽음의 손길하고 각성 스킬 신격화. 아, 신격화가. 오. 와, 전용 버프. 근데 바꿀만 해요. 예, 네, 너무 구대기라서 바꿀만 했기 때문에 네, 바꾸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다 준비되셨나요? 이번 회차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아, 근데 끝나지 않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우리 만등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회차에 저희 이제 국가원분이 방풀이라고 이제 판단되어서 제가 가진 네더의 별의 신호기에 해당하는 한 세트를 아버님께 이번 회차 전쟁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지금 얻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드님께서 그 이제 만드님 시점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방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었을 때 그냥 만드님께서 64개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원래 제 성격 같은 경우에는 반만 받는데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너 잘못도 아니고 이렇게 반만 받을게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심한 거예요. 네. 네, 다음번에도 이제 이런 방풀 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럴 만한 정황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64개 그냥 준다는 대로 받으려고 합니다. 예. 그 사례를 좀 만들어놔야지 앞으로도 다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자세하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나중에 제 테스트 영상 보세요. 제가 초반 토론 영상에서 얘기할 거 다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크이지 3 1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그럼 만두님 언제 주시나요? 그거 잡고 주시나요? 네, 그 잡아야지 드릴 수 있어요. 아, 누구냐고. 아, 씨. 난 밥만 먹으면. 아, 왜 이렇게 많아? 아, 개자식들아. 아이좀해 진짜. 밥만 먹으면 돼. 적당히. 아, 머세야 돈이 없다. 이것 좀 사와라. 너 돈 있냐? 나 없는데. 영혼의 물에 줘. 아, 돈이 없어. 누가 스킬 돈이 있으냐 여기서? 주인님 보셨어? 나 영혼 진짜. 이거 아니면 내 제대로도 안 챙겨. 그 10회차 전에 제가 전쟁 선포권인가 공격권인가 그 산 거 있는데 이거 전쟁 선포권을 바꿔주세요. 어허. 너블랑님. 예. 내 레벨 안 챙기셨다니까요. 네가 챙기시시라 하시오. 집도 아, 몰라요. 가냐, 어떻게? 아니 그 리타님이 챙기세요. 제가 리타님 따라가서 죽일 거니까 리타님 빨리 챙겨줘. 내가 챙길게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밥 먹으면 돼. 나 무기도 없어. 나 저항도 못해. 내가 챙겼어. 뭐 네가 왜 챙겼어? 나도 좀만 줘. 아니 아니야. 내가 챙길게. 여기 나도 챙길 수 있는데. 넣었어. 나도 챙길 줄 알아. 저 주세요. 저 왜 전 안 줘요? 노블님 개짱나네. 난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 안 되겠다. 아우님 너블이 치자. 아 진짜 개짱나. 왜 난 안 줘? 그러니까 하나 입어 너블. 너무하네 진짜로. 대박이네. 그걸 안 주네. 아 진짜 이기적인 새끼야. 한 명만 주고 편해 너무. 운영자님 저희 7가 신호기가 없대요. 아니 왜 우리 7가 신호기는 매 회차 사라져? 그러네. 누가 범인이 있어. 악어가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나 방송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맨날 사라지네. 그니까 방송 잘 좀 챙겨 다니세요. 방송에 있었는데 사라진다고요? 악어가 들어와서 사라졌으면은 의심할 만한데? 내가 악어가 자기 신호기를 깼다? 아니 누가 이거 부수는 법 알아가지고 이거 야금야금 지금 내 레벨 지금 뒤로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어허 그런 어? 것인가? 나 잠깐만 이런... 적법한 그 로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해보세요. 운영자님 슬래시 그 회의장 치면은 벌금이 얼마예요? 흑유석 10개요. 얼마 안 되네? 흑유석 10개 캐다 주면 돼요? 아니요 3억이요. 3억이요? 쉬운데? 어? 아버님 3억의 회의장? 나쁘지 않은데? 뭘 3억의 회의장이야. 인정? 인정? 아 뭔가 스킬풀을 지금 돌리고 싶지 않은데 평타로 잡아야겠다. 인정? 아니 근데 청룡은 스킬 돌리는 게 어떻게 저 북방에 있는 우리까지 들리냐? 헤헤. 날씨 거라서. 저는 6회차 이후에 청룡 소리를 지워가지고. 야 잠깐만 나 저번에 저 기억이 안 나. 어 맞아 형. 형 저번에 해적한테 배시 당해가지고 형 무슨 내전. 아 도시야 나가야겠다. 와 해적 욕심쟁이네 진짜. 그러다 진짜. 아 나간다. 귀엽다. 와 진짜 뭔데? 해적이 진짜 개나간 느낌. 영자님 잠깐 밑으로 내려와 보시겠어요? 미친. 거기 가만히 있어. 내놔. 오. 잠깐만. 달달해요. 즐거운 농사 시간. 달달하다 달달해. 나 여기 뿌앙이라서 그래. 이거 뿌앙이 성 찾아도 가능? 뿌앙? 가능이지. 가능이지. 뿌앙인데. 와 농작물 잘 자라있는 이 모습. 자 근데 가호야, 이 농작물 가호야. 캐는데 금방 캘 것 같아. 그 어 금방 캐. 왜냐면 그 토토서와 하다 보니까 나 저거 맨날 캤거든. 아관 가서 오구 죄송 못 썼어요. 어? 아 메테오였어. 제라 여기겠지? 우리 안 맞는구나. 다행이다. 어 한 이쯤이겠지? 자 일단은 이것도 거. 일단은 보관은 해놓죠. 집이 왜 이렇게 머냐고 리타님? 니네 집이 더 멀어. 그건 맞아. 뭐 하려고? 아니 나 초행길이라 자꾸 헤맨단 말이야. 아 이거? 오케이 좋아. 뭐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났어? 네.
레벨이었어. 어, 나 내 레벨 이게 단가? 왜 이렇게 얼마 없지? 너 벌써 집이야? 안녕하세요. 어떻게 갔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왜 오셨지? 이거 하나 빨리. 여기 없다. 이거 빨리 수익률 하나 메꿔. 둘이 왜 이렇게 어색한 인사를 해? 어색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러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블왕님. 근데 난 여기 웬만해서 날라서 가야겠다. 이거 시점이 너무 안 좋네, 보기. 아, 여기 이거 있다. 위더 머싸가 나중에 사오겠지. 근데 머싸 어디 가서 또 뻘짓 중이냐, 쟤? 아, 지금 아, 그 아원이. 네네네. 아, 벌레 컷. 어? 그 머싸가 저희 국가 원한테 공격했길래 저희 국가원이 죽여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마법으로 살해당했다는 게 국가원한테 살해당한 거야? 아니, 국가원한테 죽고 다녀. 뭐 뺏겼어요, 이제? 아, 뭔가 군기 있지 않아? 아니, 아거님, 나 저기 있잖아. 나 만득이네 가서 파밍하고 있었거든. 근데 만득이 시민이 와서 나 피검 박았어. 아, 거짓말 바로 치네, 이 새끼. 개소리하라, 녹화해서 미칠 새끼야! 나 작전 날 새끼야! 우리 신나한테 죽었다는데 너? 너 마법에 죽었어, 못어요. 그러니까 피검 맞아 죽었다고. 아, 피검한테 죽었어? 어. 잠깐만 물어보고 올게. 피검은 마법에 저렇게 죽나? 어, 아니 근데 너 메테오 맞고 죽은 거 아니야? 피검 맞고 죽었는데? 어, 그래? 못어야 너 또 어디 갔어, 근데? 근데 만드기 시민이 어떻게 저기서 태어났지? 멋있어, 개쩐다. 중앙에서 군기로 때리려고 하길래 죽음의 말주로 죽였다는데? 이 사람 왜 안 죽어? 아나 뛰어다니고 있어서 중앙에서. 만드이국가 털고 있었다. 아까는 잠깐만 너 왜 하니 말이냐? 만드이국가 털고 와서. 아, 털고 온 거였구나. 아, 두 번 죽었네. 아, 어, 피검 맞아 죽었어. 야, 근데 여기에 그 아버님 거기 저희 시민분들 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 뭐가 있나? 뭐가 있나봐. 여기 지금 빵하고 엄청 가지고 있는데 이분 갑자기? 잠깐요. 응? 아, 그거 제가 털다가 그분한테 죽은 거예요. 뭐야, 뭐 웅 소리 나는데? 이거 그거 위더 아니야? 위더. 위더 소원. 아, 아파요. 빵 더 가지고 싶은데. 어라? 빵 더 먹고 싶어요. 그럼 이게 복사가 되잖아. 5번은 못 버리는데. 뭐가 복사해야 된다고? 펭귄님. 저 월광도가 두개예요. 무시당했어. 하나 갖고 가주세요. 여기 뭐 상자, 비밀 상자가 뭐 따로 있어, 빵? 아니, 여기 그냥 위에 상자가 겁나 많아요. 위에 상자가? 네. 템도 그렇고 상자도 많고, 그래서 저희 여기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지켜줘야 되나? 와서 그냥 아버님 돈 될 만한 거 싹 다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에메랄드 세 세트 있는데 그거 먹었어요? 어, 두 세트는 먹었어. 저기 바닥에 한 세트 숨겨 있나? 어, 여기 있네, 빵. 나이스. 아, 이 중요한 거 다 넣어놨구나. 나 오늘 빈결검인가? 그거 사줘야지. 빈결검. 응? 빈결검을? 오잉? 응. 오잉 또잉? 그게 뭔데? 그거 있어. 아버님, 되게 여기, 멋있는 아버님, 거. 어? 아버님 템창 여유 있어요? 템창에 빵 다 찾긴 했어. 더 좋은 거 있어? 어머나, 너 거기 보여줘봐. 나 너무 위험. 뭔데? 아, 오케이. 뭔데? 저 에메랄드 두 세트 있어. 제가 들고 갈게요. 아, 내가 들고 갈게. 네, 그러면 그 두 세트는 어디 있어? 너무나 그 뒤에 누가 쳐다보고 있다. 누가? 머스 어디야? 아까 뒤에 상자인데? 사람들 쳐다보고 있다. 거기서 키지 마라. 상자방이야, 상자방. 여기. 너무나 대답. 너 그 헤르메스구나.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오케이. 아, 이거 갑옷을 먹어. 에메랄드 블록으로 만들자고? 그거 현명한 생각인데 귀찮아. 와, 현명한 생각인데 귀찮아 느낌인데? 와, 또 와서 피검 뽑을 것 같네. 저기서 종료하신 건가 보다.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런 듯? 그러니까 바로 그런 듯? 와, 배 타고 나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이었다니. 근데 우리 왜 계속 와, 여기 방에 있어? 우리 국가 방으로 가자. 응, 가자. 잘 있어, 친구들. 하이, 반갑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저쪽 국가에 이제 귀환 있으신 분, 저거 템 좀 옮겨야 될 듯. 네, 지금 가는 중입니다.
하고 있어. 좋아요. 아르테미스 슬슬 머싸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상관없지. 아버님 아니면은 아르테미스 말고 헤파이토스를 저한테 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헤파이토스 너한테 필요해? 있으면은 뭐지? 그 뚱땅뚱땅 할 수 있죠. 에유. 그러면은 아르테미스를 아, 스닝한테 주는 건 어떨까? 그거는 좀 그래. 야 다들 하늘에다가 저거 길 만들어놨네. 뭐야 저거? 뭐지? 아 하늘길 그 중앙 상점에서 중앙 상점까지 가는 길이에요. 제가 좀 끊어놨어요. 또 이어놨나? 저런 길들이 되게 많나봐. 어, 아 그때 그 길이구나. 제가 다 부셔놨을 텐데 그때. 다시 이어놨나 보네. 저 도착했습니다. 예. 아, 엄청 많다. 분들만한 거 챙겨. 와 미쳤다. 근데 밤하늘 그 와중에 왜 이렇게 이쁘냐? 어우씨 왜 이렇게 힐링. 아버님 펭귄님이랑 지금 데이트하는 거야 지금? 어. 펭귄과의 데이트는 참을 수 없긴 하지. 다 왔습니다. 택시비는 네다이별 5개. 와 택시비 되게 비싸네. 혹시 카카오 블랙인가요 아버님? 혹시 블루인가요? 카카오 블루도 있어? 진짜 저, 어, 진짜 졌는데? 만드기 건 거 같은데? 아, 아 뭐야? 아 뭐야? 이거를 택배를 시켜버렸네. 아 설렜잖아. 야 이거 노렸네. 와 나 이거 택배하다가 나 뒤지는 거 아니야? 아씨. 저게 바로 밀당인가? 아버님 설레게 하고 막 이렇게. 나 죽는 거 아니겠지 가다가? 아버님 괜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버님. 꼭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난 빨라 그래도 밤에. 밤에 굉장히 빠르지. 밤 빨라면 참을 수 없지. 밤왕진. 아가야 그러면 오늘 어디 국가를 조질까? 뭘 조져? 응? 아니 어디 국가를 이뻐해 줄까? 어? 어디 국가를? 또 폭탄 쏠라고 하지. 아 무슨 폭탄이에요 제가. 네가 그러니까 지금 몇백 회차를 회귀하더라도 지금 나의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하면 멸망 안 당한다고. 맞네. 오우 그 와중에 다리 너무 이쁜데? 다리 맞아 저거? 아니 아고야 회귀라니 무슨 소리야? 뭐야 그거 천기 누설이었어? 천기 누설이요? 천기 누설 모르냐? 난 또 너무 오래된 단어 얘기했나? 저 다를 보니 승당당 승당당이야? 뱀파이어로 변할 것 같은 걸? 승당당 승당당. 퀸주님이 아 주님이구나. 죽일 뻔. 만트크가 주변이라서 죽일 뻔. 안 맞지 않나? 아, 스킬 썼는데 어쩌니 타겟팅이 안 되더라. 와 30분 남았다. 아 30분 뒤에 결정된다. 아 30분 뒤에. 아 오케이 아버님 그거지? 어 그거 그럼 아버님 뭐. 내 손에 그 뭐라도 하나 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님 손에요? 아버님 1, 2, 3 중에 하나 선택해봐. 1, 2, 3 중에? 어 2. 어 오케이 그걸 선택할 줄이야. 이거 뭔데? 알았어. 이거 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하고. 설마 우리 국가고 그러진 않겠지? 아니야. 그럼 됐어? 남의 국가면 뭐? 그런 미래였나? 어? 이 선택이 스노우볼이 굴러가는데. 뚜둥딱?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저 주민 전에 채팅 켜놨는데 채팅 켜 있는 상태에서 스킬 나가서 죽었다? 뭐 그 있어가지고 그 원래도 그런 버그가 있었대요 그 전에도. 그래서 그 버그라서 그냥 그 복구해준 걸로 알아요? 엥? 그거 저번에 채 복구해줬는데? 그러니까 저거 나 이제 봤어. 그러네. 퀄이 이제 봤네. 좌표 지정 하자고? 절로 또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일반 갑옷도 좀 나눠야겠어. 꼬리 당당 송 당당.
땅땅땅 됐다. 아니 오늘은 아, 어디 이쁘다. 국가를 조지실 계획이죠? 아니 조질 거면 같이 조져 좀. 혼자 가지 말고.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 전쟁 계획이요. 제 말은 만들기 조져야지. 맞아 당연히. 만들기 조져야지 당연히. 서력전 해야지 서력전. 아니 근데 만들기를 공격하면은 아 그냥 부술 수 있어요? 난 부술 거 같은데? 아니 뭐 저기 해적이랑 남봉이랑 저기 중력이랑 저기 다른 사람들 와도 아버님이 혼자서 깰 수 있다고요? 그냥 바로 러쉬 뛰어야지. 한 번 러쉬 실패하면 사실 못 뚫는 건데 러쉬 해가지고 해봐야지. 제가 볼 때는 오늘 저쪽도 다 오겠네. 오. 오늘 저쪽이 인원이 많아가지고 저쪽 두 명은 나 만드기네 가고 한 두 명은 저희 국가 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두 명이면 우리 못 막을라나? 아 근데 신호기가 신호기 깨지고 싶진 않은데. 아 일단 고민해보고 쟤네들이 뭐 안 쳐들어오면 러쉬 가고 쳐들어오면 이제 몇 명이 쳐들어오냐에 따라 이제 고민해봐야지. 그거를 이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칠 거냐 상대방이 치는 걸 기다릴 거냐. 난 솔직히 생각한 거는 러쉬 뛰어가지고 빠르게 그냥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냥 복귀하는 거 생각했어. 내가 봐도 근데... 쟤네들이 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 근데 아군님 우리 국가는 동맹이 없어? 우리 국가? 약간 애매해. 애매해 동... 항상. 여기는 우리 왜 아군 아싸야? 나 약간 그래. 친구였던 애들이 다 사라졌어. 근데 아군가 좀 못된 심보기네. 또 죽었는데 민구님? 아 쟤 죽인 거예요. 죽인 거야? 내가 복귀했어요. 왔어. 여기 좀 캐가야 되지 않을까? 누구야? 죽여버렸어? 누가 왔었어? 뭐야? 지금 빨리 가야겠다. 똘리님 없을 때. 아 침대를 여기다 설치해놨네. 침대 훔쳐가야지. 어우, 침대 비싼 거야. 어 갖고 와. 저 300만원짜리 저 템퍼 침대. 와 아직도 있어 침대가. 커덜덜. 아버님 미더 잡았어요? 미더? 미더 안 잡았어 아직. 미더 혹시 사야 돼요? 미더 사야 돼. 돈 없어서 못 샀었어. 네, 제가 사서 잡을게요. 그래. 어 가져갈 거 딱히 뭐 없나? 이런 거밖에 없네. 철이나 이런 거는 필요 없잖아. 철 있으면은 도움이 되긴 하죠. 도구. 와 근데 다이아몬드 도끼 진짜 많네. 도끼도 필요한데 이거. 다이아 도끼 왜 많지? 다이아 도끼 인천 개발이었는데? 다이아를 그렇게 많이... 우리 뭐 하려고 도끼 만들었을걸? 그 효율 붙이려고? 어 이거 가져가야겠다. 이거 가다가 인천에서 해야지. 침대도 하나 있고 효율. 야 독이 있는 감자 비싸지 않아? 아닌가? 독감자 못 팔걸요? 못 팔아? 아닌데? 팔 수 있지 않나? 감자 팔 수 그거는 폭풍 서버였나? 오케이. 세계관을 혼동하지 마. 오케이. 되게 비쌌던 것 같은데. 아 여기 뭐 비밀 상자 같은 거 없나? 돈들만한. 야, 밑에가 거식이라서 거식이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밑에 가면은 다 죽었을 것 같은데. 밑에 아거님이 그때 그 묻어둔 감자 같은 거 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좀 근데 슬쩍 상자 같은 방 있지 않을까 이런데? 어? 없구나. 유적에 있으려나? 운영자님 짝짝 야간 투시. 아, 야간 투시 안 해도 돼. 뭔 개소리야. 이건 안 좋네. 이건 안 좋네. 야간 투시 왜 요구해 미친놈아. 왜 번외를 받으려고 해. 뭔데 뭐 짝짝 늘 먹던 건데 뭔데? 짝짝. 와 이건 안 좋네. 어? 만등님 오신 것 같아. 어? 아군님 죽었는데? 아군님 어떻게 된 일이야? 나 이것만 가지고 나 죽기 직전에 침대 설치해서 살았어. 어, 만등님 신호기 있어요? 나이스. 만등님 신호기 있어요? 어? 신호기 꼽았다고요? 아니 신호기 쪽에 있었어요. 그 일곱가 별만대 신호기요. 미쳤지? 오케이. 죽기 직전에 침대 아니 컨트롤 뭐야? 설치. 어? 뭐야? 어이구 만등님도 죽었네. 떨림도 없어요. 여기 나야. 이게 나야. 안됐다. 아버님, 저거 우리가 못 먹을 것 같은데 다 수장시켜 버리죠? 터트려? 터트리고 다 부셔버려야겠다. 어때요, 아버님?
죽였어 죽였어. 낙원님. 근데 저분 어디서 살아난 거지? 예 앞에서 오셨어요 그냥. 주님 뭐 템 다 챙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안 챙겼어? 복귀할 때 말해 침대 두 개 줄게. 야무지게 챙겨와요. 이쪽 상자에 좋은 게 많은데 어디 없네? 올때 메로나? 웬만한 거 다 털은 거 같은데? 주님 언제쯤 올때 메로나예요? 아 저기 못 먹게 뭐 그냥 다 죽여버릴게. 아 내가 지난번에 귀속 활성화 풀어놨었을 것 같아. 그 어 약탈 쓰리? 어 멋진다 가던가요? 알카론포? 아 어차피 근데? 에칼 뽑으면은 에칼에도 인챈트 해야 되니까는 좋은 것 같은데 나? 어 나...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에칼 나오나? 나구나? 어 잠깐만 그거 뭐 그거 왜 안 해줬지? 뭘 해줘? 뭐 펭귄님한테 뭐 따로 얘기 못 들었어요? 에칼의 비밀이라든지 그런 거 뭐 못 들었어? 뭐? 그런 게 있었어? 와... 와... 만드리한테 뒤졌어. 저거 뒤지면 어쩔 수 없다. 아 퍼퍼블럭 씨. 아 근데 나 뭐 크게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저기 지금 집 갔다가 귀한 타서 저 그냥 죽여버릴게. 어? 야 방금 거기 전제권 있었던 거 같다는데? 어? 전체가 1억인데? 그건 갖고 가야 되는데? 나 돌아갈게. 동맹권 있다고? 아 17초 동맹권 아까 만디가 동맹권 무슨 전쟁권으로 바꿔주세요 얘기한 거 보니까는 아 내 몸에 동맹권 있었어? 아 기다려보자 옛날 건가 보네? 아 약탈삼 좀 아까운데 저거? 아버님 그냥 우리 못 먹어버리면은 내가 이제 물에다 빠뜨려버릴게. 히히 슬쩍. 그런 심보 아주 좋아. 내가 못 먹으면 남도 못 먹는다. 궁극기 못 썼나? 근데 역행 썼죠? 아 역행 왜 안 써졌어? 아 역행 안 써져서 스킬이 안 나왔구나. 이럴 수가. 이제 못 돌아온다고 생각할 거고. 은신 상태고. 어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어어어어어 야 진짜 아파. 야 진짜 너무 아파. 아 미친 새끼들아. 어 얘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침대 있나 본데? 어디 침대에서 잔 거야 이제? 아 침대 저기 해놨나 보네. 아 가디언 새끼 때문에. 아 저거 나 안 되겠다. 근데 뭐 동맹권 저거 1억 아니야? 1억짜리잖아 1억짜리. 그냥 터트려. 어. 내가 내 귀한 찍어놨거든. 폭탄 갈길게. 폭탄을 왜 갈겨 여기에? 아니. 저 만득이네. 어 만득이네. 우리가 못 먹으면은 못 먹으면은 갈겨야지. 어. 그 땡깡을 놔야 돼. 잠깐만. 저 나 이거 어차피 안 되는데 이제 귀한. 어 잠깐만 나 기억을 잃었어. 뭐? 우리 폭탄이 어디 있지? 어. 숨겨놔야겠다 빨리. 잠깐만. 어 나 기억이 날 것 같아. 어떡해. 잠깐만 이쪽이었는데. 어디 숨겨놨냐? 야 저거까지 욕심 숨겨놓은 거 아닌가? 안 내야 되겠다. 어디가 어디 있었지? 아 나 근데 진짜 완전 유리대포야. 애들 완전 와씨. 근데 스킬 한번 싹 써버리면 뭐 죽일 게 없어. 오라라? 우리 아가님 네. 몸이 좀 약하긴 하네. 내 폭탄이 여기 있었지? 안 찍어서 그렇구나. 여기가 아닌가? 여기였나?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였나? 혹시 폭탄 잃어버리셨어요, 멋사님? 아니 그 악어의 폭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 위더 약탈로 잡은 거 맞지? 위더 아직 안 잡았는데. 어, 약탈로 잡아야 되니까 너 잡지 마. 저 궁기 약탈 셋 있어요, 근데. 아 있어? 그럼 됐다. 악어님이 그때 붙여줬잖아요. 어, 오케이, 그럼 다행이다. 아씨, 내 폭탄 써야겠네. 아, 내 폭탄 이거 비싼 건데. 아원님 왜 멋사는 막 약탈도 붙여주고 나는 왜 무기도 안 사주고 너무 차별이 심한 거 아니야? 그 다 이제 어 미래를 거야. 위해서 나중에 줄라 하는 거야 수인님. 어?
기다려 있어. 진짜 나 좀 서운해. 응? 서운해 그러면. 야, 너 무기 약탈 1이라는데 머싸야? 약탈 3인데요. 3이래. 제가 눈이 없지 않는 이상 눈에 그 약탈 3이라고 발려 있으면 3이겠지. 여기. 사모님 여기 어디가? 거기 있어요? 어 뭐야? 나 말고 다른 하루방이 있었어? 아씨 다 잃었네. 그래도 뭐 챙겨올 거 다 챙겨왔으니까. 자 지금 일단은 저거 팔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애들 좀 잡아볼까? 보자 일단은. 와 빵 진짜 많이 가져왔다. 와 빵만 팔아도 엄청 벌겠는데? 어? 독감자 줄게요 독감당. 혹시 아고가 스파이신가요? 어? 이런 길이 있었다니. 아 근데 나 첫 번째 보스 때 쉴드 좀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어. 16분 남았어. 오케이. 아 맞아 머싸 망치 어디다 쓰려고? 망치? 아 맞아 여기 도구 수리하는데 여기 다 같이 있는데. 아 너 줄게. 나 크게 쓸 일 없는 거 같긴 해. 아 그래요? 어, 없는데요? 근데 폭탄이? 다물림 안 담해. 아버님 폭탄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이제. 네 폭탄? 아니 아버님 폭탄이야. 내 폭탄? 내 폭탄을 누가 알아? 아버님한테 폭탄. 다물림 어디? 네. 안 줄 거야. 폭탄 뚫는 데를 몰라요. 네? 여기.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왕님의 상자를 왜 알려줘? 오호! 내가 부왕이다! 너 노예로 탈락. 어? 노예로 전략. 내가 그럼 부왕인가? 스님은 농노. 아. 아 왜 더 떨어지는데? 여기. 곡괭이 다른 거 뭐 없나요? 아버님 딱 곡괭이? 30발만. 아버님 곡괭이 필요해? 어? 잠깐만 여기 없는데요? 야 그 폭탄 나 전쟁할 때 쓸 거야. 옆에 쌍 거. 아무거나 드리면 돼요? 아 아무거나. 예 여기. 어 잡았네. 죽일라고 날? 아버님. 아니 잡았어. 내꺼 쓸게요. 이거 써. 어이구. 이걸 왜 써? 게임 집에서... 필요하다며 내. 근데 이거 이걸로 왜 흑위성 안 켜고 있어? 아버님 흑위성 해야지 그걸로. 나 흑위성 해? 그걸로 흑위성 해야지. 그런 좋은 걸로 흑위성을 켜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거 행운 붙어가지고 나 이거 농작물 캐고 있었는데. 그럼 고급 그걸로 농작물을 캐? 그 비싼 걸로? 아니 그거 내구도 소리 안 되지 않아? 아니 농작물은 내구도가 안 따라. 안 따라? 그것도 그거지만 아, 그거는 흑위석 해야 될 거 같은데? 아버지 화면 공유 내가 죽여버릴게 여기. 뭔데? 만드기 국가요. 만드기 국가를 왜 쳐? 만드기 국가 어차피 오늘 다 쳐들어갈 건데. 아니 여기 여기는 왜 이미 부셔졌는데? 만드기가 돈 먹잖아. 아이 그거 얼마 먹는다고. 야 하지마 돈 쓰지마. 내 돈이 어차피. 아니 다른 국가 치라고. 그럴 거면 다른 국가 쳐. 여기 칠 거면 다른 국가 쳐. 아 딱 10개만 쌓아야지 그러면. 아니 빵야 계속 쌓을 거죠. 아니 왜 멸망당할 땅을 폭탄을 쏘고 있어. 저 미련이 아니야. 아니, 저거 누군가 와서 먹을 거 아니야. 여기 핑맨 형도 잡혀 아는데. 아 그거 얼마 먹는다고. 씨. 어 이거 상자가 안 터지지? 폭탄으로? 네 지금 쓰고 있는 돈이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거기서 벌리는 놈보다? 그런가? 그래도 아가님 너 지금 3,000만 원어치 쓰고 있는 거야. 3,000만 원! 아, 아이씨 괜찮아 다 중앙상점에서 벌면 돼. 뭘 괜찮아 이씨. 어 잠깐만 이거 상자가 원래 안 깨지나? 바뀐다? 이거 해서 바로 하면 될 것 같고. 아 보자 쉴드 이따가 챙겨갈 거. 갑옷을 꼭 챙겨갈까? 팔짜리? 아 그래도 반팔 갑옷은 입고 가자. 긴팔 갑옷까지는 좀 아깝고 그건 조금 아껴놔야 돼. 왜냐면 저기 가가지고 피검한테 그냥 피검 시민한테 나 피검만 맞으면 그냥 뒤지는 거라. 와 피검 엄청 세긴 하더라 진짜. 우리 집 진짜 티라미슈다. 맛있겠다. 아 맞아 에칼 에칼 그거 있는지 체크 한 번만 해보자. 책 방금 있었나? 이거지? 어 있다
드디어 이 칼 나오나? 아 이제 이걸로 가야겠네. 자 이제 12분 뒤면 여러분들 에칼 먹을 수 있습니다. 12분 단 12분 준비는 완료해놨고 이 정도면 무조건 먹겠지. 실드도 있으니까. 언니 완벽. 어? 위더 나 거기다 넣어놨는데 어디 상자에. 오야 여기 왜 젤리갑옷 긴팔이 있어. 아니? 제가 거기 만들기 만들 국가에서 털어온 거예요 저거. 아니 비싼 거를 만들 국가에서 털어온 거래. 내 거라니까 그거? 내 갑옷이라니까? 네가 어째서 이런 갑옷을 입고 있지? 만들 국가에서 털어왔다고 두 개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 거지. 마도 우리 왕님한테 바쳐야지. 실드도 넣어놓고 에메랄드 블록 이거 옮겨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에메랄드 블록 38개나 있는데 저기 주민작 하는 곳에 넣어놓으세요 여기. 네 지금 올게요. 네, 내가 짜갈게 짜갈게요. 아 네 됐대요. 오케이 내일이야. 일단 잡고 가야겠다. 네 내 거야. 반팔 내가 입어야지. 오케이 민준님 하세요. 밖에서 잡다가 누구,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누구까지? 어 아버님 너브리형 7가 알아요? 7가? 2국가? 7가? 뭐 어디 우리 그때 찾지 않았냐? 너브리? 그 무슨 되게 성적 이쁘게 돼 있는데 흑요사? 아니 흑요석이 아니라 성벽 이쁘게 돼있는데? 오씨 네덜벽 사라진 줄. 성벽 이쁘게 된대? 우리가 흑요석 둘 다 안다고? 난 너브리 국가를 아니 여러분들 너브리형 국가 3개예요 여기는 1700에 750이에요 1700에 750? 750? 그러면 1100에 400을 알고 있네. 여기다가는 동력인에는 두 개 알고 있고 X100에 마이너스 1580 조금만 터트려야겠다. 어? 여기다가 넣어놔야겠다. 야 할 거면 나랑 같이 해. 나 지금 할 거 없어 미친놈아. 그래? 나 그냥 집에 가는 도중에 있어가지고 터트린 거야. 지금 집에 복귀해. 야 지금 농사도 아버님. 지금 시민이 해도 돼서. 그러니까 아버님 좀 같이 놀아줘. 아버님 친구 없단 말이야. 지가 컴퓨터 다 쓰려고 하네 지금. 아니 집에 가는 길이었다니까 만들기에서 감자 털고. 아, 그 감자 털었으면 돌아오라고 미친놈아. 폭탄을 가지고. 아 멀다고 집이 4천 좌표 밖에 있다고. 아 왜 4천 좌표 밖에서 하냐고. 만들기 국가가 그렇게 멀리 있으니까. 아까 거기 아니야? 예, 네, 벌써 또 가야 된다고요 집까지. 어, 내 폭탄은 안 건드렸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못 건드렸어. 그 아버님 혹시 저희 지금 은신 찍으러 가는데 돈 좀 주실 수 있나요? 아 돈 되죠. 얼마 들어야 돼요? 그 아래 지하방에도 돈 좀 있을 텐데. 아 네. 잠시만요. 일단 또 얼마 필요해? 내가 여기서 좀 꺼내 줄게요. 난 여기 6천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6천은 뭐 두 명이 가는 거라. 어 네. 6천 그냥 주면 되지 뭐. 네덜벨 지금 240. 와 네덜벨 진짜 많다 미쳤다. 그럼 일단 1억 가져가고 남겨올까요? 그렇죠. 1억을 들어요 얼마 들어요? 1억 드리고 저희 남은 거 거슬러 올게요 저희가.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만 가지고 있고 빵 여기. 어 주님 거기 아니지 않아요? 이거 아닌가요? 거기 이 국가 새로 만든 창고.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2국가 입구 쪽에 있는데 1국가 걸어보면 돼요. 네 저 1국가입니다. 아, 민군이 1억. 네. 와 은신까지 배우면 나이스. 아버님 슬슬 중앙상점으로 오시죠. 거시기 해야 되는데. 뭐 써? 어? 6분 남았네. 어 가야겠다. 아 뭐야 나 폭탄 못 날려? 네 알았어요. 네 아버님 저희 슬슬 템 옮겨야 돼요. 아니 폭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중앙상점 제 머싸 비밀상자에 넣어둘게요. 어딘데 오케이. 아 그냥 중앙상점으로 오시 폭탄 들고 중앙상점으로 오시면 자연님, 제가 중앙상점에다가 숨겨놓을게요. 일단 좌표 지정 여기 좀 하고 좌표 지정. 야 폭탄 30개 어떻게 어디다 놔? 그 지금 들어가실 거예요? 이제 슬슬 들어갈 준비해야지. 폭 30개 아버님이 거기서 그
근데 너가 그...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너가 이따가 내가 그 아, 위치를 보고 싶진 않아서. 아니 근데 어차피 그 포탈에서도 죽으면은 템 안 잃어요. 근데 그 밖에서 죽을까 봐. 아. 와 월광도. 오케이, 그럼 제가 갈게요. 빙결검 1500만 원. 빛의 라이트 오브? 야 여기 스킬 같은 거 있냐 근데? 그거 우클릭 쓰면은 그 검격 같은 거 나가요. 검격. 아. 홍룡. 오. 오. 그래서 그 시민분들 한 세 자루 정도 있으면은 되게 급각 뭐냐 급박한 상황일 때 막을 것 같아요. 누가 여기 한 칸 파놨네. 예, 파놨네. 내 건가? 혹시 배 있으세요? 베스틸. 아 고민된다. 어떻게 될라나? 여기서 메테오 한 방 날리고 갈까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아 역행 돌았잖아. 아니네 메테오 딜 부족하니까 아껴둬야겠다. 모든 스킬 아껴둬야 돼. 자 그 수인님도 대기. 수인님 대기하고 있어? 수인님 중앙상점님?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중앙상점 다 왔어. 뭐야 방금 배 뺏긴 거 저 수인님. 수인님 은신 없지? 나 은신 없지. 우리 은신 쏘 같이 메테오를... 찾아보자. 메테오를 두 번 쓸 수... 머싸는 은신 있나? 저 은신 없어요. 저 민첩패가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은 제가 그 시작 지점에서 사람들 어그로 빼도 돼요 제가. 아 근데 너가 같이 때려줘야지 약간 좀 딜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아니 올라오는 애 커트해줘도 되고. 근데 제가 방어구를 못 찾아가지고 방어구 없어요. 와씨. 아 배 너무 아프네. 아 너무 긴장되는데. 같이 타요 같이 타요. 오케이. 폭탄 가자. 넣어놔야 되는데 머싸 어딨냐? 잠시만요. 근데 나는 일단 첫 번째 턴은 안 죽을 것 같아서 가지고 있자.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빨리 가. 빨리. 학원님 그 분수대 있어요. 과속. 분수대? 분수대? 응. 네. 분수대 쪽으로 오세요. 참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돈 될 만한 거 다 저한테 주세요. 여기. 안 돼요? 아닌가? 야 40초 남았어. 너도 와줘야 돼 빨리. 보다 앞에서. 오케이. 템 풍기고 갈게요. 예. 아 맞네. 오케이. 애들 왜 안 보이지? 오늘 저기 있는지 모르나 본데? 뭐 생각 못 하고 있나? 은신소 봐드릴까요? 아 어제 저 어차피 죽으면은 중앙에 태어나가지고. 자 이템 요 다 넣어놓을게요. 네. 일단 들어왔어. 오케이. 네.